자, 이제 오늘 둘째 시간은 교재 119페이지인데요. 사무소의 명칭 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사무소 명칭은 상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중개사무소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간판에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뭐 이렇게 표시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공인중개사 법령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문자를 포함시킨 명칭을 쓰도록 법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대부분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무슨 무슨 부동산 중개 이런 명칭이 쓰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에 규정되는 사무소 명칭은 어떤 건지 하나하나 다 보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볼까요? 예. 자, 119쪽입니다.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을 이제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께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이 사무소에 명칭을 들어가야 돼, 명칭. 명칭을 상호라고 합니다. 상호. 이 상호를 아무 상호를 쓰면 되는 것은 아니고, 상호를 쓸 때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문자를 포함시킨 상호를 써야 돼요. 그래서 개공의 종별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중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이제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 법개공과 공개공은 둘 중에 하나의 문자를 꼭 선택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문자가 하나가 바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포함시키거나 또는 부동산 중개 이런 둘 중에 하나의 문자를 포함시킨 상호를 써야 되죠.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되고 오직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요 부동산 중개라는 요 문자만 포함시킨 상호를 써야 될 의무가 있죠. 이를 위반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 또한 뭐 사무소 간판에 이와 같은 법에 규정된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간판을 설치했을 때는 그 간판 철거 명령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된 문자를 써야 돼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비교해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쉽게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우리는 이제 보통 일반인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 또는 이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이런 거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썼거나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썼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사칭한 것으로 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에 처벌하죠. 그 처벌 규정이 좀 다르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개공 등은 법정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이와 같은 문자나 또는 이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 명칭을 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하는 처벌 규정이 다르다는 것을 비교해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올해 합격하시고 내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로 등록이 됐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포함해서 누구누구 공인중개사무소, 누구누구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되고 또는 자기 본인 이름을 넣지 않고 그냥 희망, 사랑, 하나, 뭐 토마토 이와 같은 다른 문자를 포함시켜도 되는데 사랑 공인중개사무소, 사랑 부동산 중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부개공은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명칭을 쓸수 없고 오로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포함시킨 상호만 써야 된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되겠죠. 예. 자, 그다음 교재 120페이지로 넘어가면 옥외 관건물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옥외 관고물이라는 걸 보면 이것도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한 지문은 꼭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외 관고물을 봅니다. 옥이라는 것은 집 옥자예요. 그리고 외는 바깥외. 즉, 건물 밖에 관고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해서 대부분의 이제 옥외 관고물은 이제 간판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간판이 바로 옥외 관고물에 해당되는데 이 관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설치해도 되고 설치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일 설치했다면 옥외 관고물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이 옥외 관고물에 표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성명은 등록증에 표시되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그 옥외감원에 함께 표기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주된 사무소에 옥외감원을 설치했을 때는 법계공, 만일 법계공의 주된 사무소라고 한다면 대표자의 성명을 옥외감원에 함께 표기해야 되는데 주의할 것은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법계공의 분사무소에 옥외감원을 설치했다면 이때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할 것이고 대표자의 성명은 표기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하튼 옥외감원의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이 옥외감원의 뭐 전화번호를 표기해야 된다든가 또는 등록번호를 표기한다든가 이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라든가 등록번호는 표기할 의무는 없습니다. 표기할 의무가 없지만 표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표기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옥외감원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다면 이 의무를 위반했다면 즉 표기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뿐만 아니라 이 간판에 대해서는 간판 철거를 할 것을 명령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간판 철거 명령 두 가지를 누가 하냐면 등록관청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 철거 명령을 받고도 철거를 하지 않으면은 등록관청이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어요. 대집행한다는 것은 등록관청이 철거를 대신하고 철거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시험 잘 나와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성명을 표기하는데 이때 성명을 표기하는데 성명 크기는 지금 현재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명의 크기, 성명 크기를 어떻게 되냐 구체적인 규격에 대한 제한은 지금 현재 없어요. 이때 성명은 한글로 표기하는지 영문으로 표기하는지 이렇게 뭐 구체적인 날은 없지만 뭐라고 하냐면 등록증에 표시되어 있는 성명이라고 하세요. 그럼 등록증에 표시되어 있는 성명이니까 이 성명은 한글로 표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표기해야지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죠. 한글로 표기하는 거예요. 한글. 그 다음에 성명 크기 규격 제한이 지금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다만 옥외 광고물 중에서 간판이 있는데 간판 중에서 이렇게 만약 건물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게 건물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간판을 설치할 때 이렇게 가로형으로 간판을 설치할 수도 있죠. 가로형으로. 이게 가로형 간판이요. 그 다음에 밑으로다가 이렇게 세로로 간판 설치할 수 있어요. 세로로. 그 다음에 건물 끝에 이렇게 돌출 시켜놓을 수도 있어요. 돌출. 이렇게 해서 돌출 시켜놓을 수도 있어요. 돌출. 이렇게 돌출 시켜놓을 방법. 그 다음에 건물 꼭대기 옥상에다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로형 간판, 그 다음에 세로형 간판, 건물 끝에 돌출시키는 간판, 옥상에다 설치하는 옥상 간판. 이 네 가지 간판의 경우 안에서는 이때는 요 네 가지 경우에는 크기는 구체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규격 제한은 없지만, 다만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알아볼 정도로 크기 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조그맣게 요만하게 표기하면 되고 쉽게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만 표기하면 되지 구체적으로 뭐 가로 세로 간판에 뭐 여기에 성명 표기를 뭐 10mm, 10cm 뭐 이런 제한은 없다 이거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중개사무소 보면 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도 같이 표기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간판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명 표기 의무는 2007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럼 2007년 이전에 설치한 간판은 성명 표기 의무가 없고 2007년 7월 이후에 설치한 간판에 대해서만 성명 표기 의무가 있다라고 부칙에 별도로 설명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밖에 나가시다가 이제 간판에 성명이 표기가 돼 있으면 아, 저 중개사무소는 2007년 이후에 설치한 간판이구나. 간판에 성명이 표기 없으면 아, 저 간판은 저 개업공인중개사는 2007년 전에 등록을 하여 2007년 전에 설치한 간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와 같은 간판을 설치할 수 있지만 옥외감원을 설치할 수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이런 올해 광고물을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옥외 광고문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개공만 옥외 광고문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 개공이 아닌 사람은 이런 간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교재 121쪽 보면 양가로 3번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라는 게 있어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중개대상물 하면은 부동산을 말하는 거고 표시라는 것은 부동산의 표시니까 이 부동산의 소재지는 어디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광고란다는 것은 이 부동산을 중개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중개 광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하면은 부동산 중개 광고를 의미합니다. 즉 부동산 중개해드릴 테니까 저희 중개사무소 찾아오세요. 이렇게 좋은 물건 저희 사무소에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사고 싶은 사람 저희 중개사무소 오세요. 우리 중개사무소 이런 부동산 많이 의뢰받은 게 있으니까 저희가 중개해드릴게요.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광고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 대한 중개 광고하는 할 때 이 광고하는 매체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신문에다가 광고해도 되고 생활정보지 예를 들면 벼룩시장이라든가 교차로 이런 데다가 광고해도 되고 또는 전단지 이런 데다가 광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광고를 할 때 이 광고물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개업공인중개사에 자기의 사무소 광고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어디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중개 광고하는 이 중개 사무소 소재는 어디 있습니다. 이 사무소의 명칭은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소의 연락처 즉 전화번호는 어떻습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누굽니다. 만일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인데요. 이와 같이 광고물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의 소재지 명칭 연락처 성명도 같이 명시를 해야 될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디 있는 부동산 이렇게 좋은 물건 저희 사무소에서 갖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 저희가 중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광고하는 이 개공은 법개공이건 공개공이건 부개공이건 이 광고물에 광고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구인지도 같이 소재지 연락처 명 성명 이런 거 같이 다 명시를 해드리는 거 있어요. 이를 만일 이런 걸 명시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등록한 증이 부과하게 됩니다. 예, 이런 것도 같이 보셔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개공이 아닌 자,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즉 개공이 아닌 자라는 이러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이와 같은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되는데 만일 광고를 했다면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사칭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는데 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를 사칭한 것으로 봐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죠. 제재사항이 다릅니다. 개공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즉 개공은 광고를 할 수 있지만 한다면 광고물에 사무소의 소재지 명칭 연락처 성명도 같이 명시해야 되는데 명시하지 않았을 때 100만 원 이하 드려요. 근데 개공이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하면은 이거는 개공을 사칭한 것으로 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처벌한다는 처벌 내용도 다르다는 거 알아둘게요. 그 다음 122쪽을 보면은 중개사무소 이전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때 사무소 이전한다는 것은 중개사무소 건물이 건물 자체가 이전될 수 없으니까 사무소 이전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가서 중개업을 계속하는 것을 중개사무소 이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개사무소 이전은 같은 건물에서 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호수를 달리하여 이전하면 이것도 이전입니다. 예를 들면 이 건물 101호에서 같은 건물 102호로
이전해서 중개업을 하는 것도 사무소 이전으로 보는 거죠. 중개사무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걸려 있는데 그 등록증에는 사무소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요. 근데 그 등록증에 있는 사무소의 소재지가 호수라도 바뀌는 것도 다 사무소 이전으로 봅니다. 따라서 같은 건물에서도 호수가 바뀐 것도 이전, 다른 건물로 이전한 것도 다 사무소 이전인데 사무소 이전은 개업의사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사무소 이전 아주 중요하고 거기다 별표를 두 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은 아주 아주 중요한 건데 개공은 아무나 개공은 법개공이건 공개공이건 또는 부개공이건 모든 개공은 자유롭게 사무소를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이것도 전국 어디에 있는 건물이건 상관없이 이전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전할 수 있는 지역 제한이 있어요.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로 이전할 수가 없고 또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도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로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의 사무소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 다른 개공으로 이전하는 것도 할 수가 없고 업무 정지 안 받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공의 사무소를 이전하는 것도 할 수는 없다. 이런 제한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전국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전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소 이전은 자유지만 사무소를 이전했다면 사무소 이전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이전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전 신고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이에서 다른 건물로 이전했다면 이 이전에 간 건물이 어느 지역에 있는 건물이냐 이 건물을 이전 전에 중개사무소 건물이라고 하고 이 건물을 이전 후에 중개사무소라고 한다면 이전해 간 지역이 어디냐 이전해 간 이 지역에 있는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전 신고하는 관청이 다릅니다. 만일 이 건물이 이전 전과 이전 후가 동일한 등록 관청 내라면 예를 들면 동작구에 있는 건물에서 동작구 안에 있는 건물로 이전했다면 이거는 등록 관청이 같죠. 이럴 때는 등록 관청이 같으니까 그냥 등록 관청에다가 이전 신고합니다. 즉 동작구청장한테요. 그런데 동작구에 있는 건물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만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건물로 이전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마포구로 이전했으면은 등록관청이 바뀌었지요. 등록관청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이와 같이 이 건물이 등록관청을 달리해서 다른 등록관청으로 이전했다면 이때는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다 이전 신고하는 거죠. 즉 마포구청장한테 이전 신고하라고 말이죠. 참고적으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분사무소 이전할 수 있어요. 만일 이 건물이 법인의 법개공의 분사무소 건물인데 분사무소 건물이 동작구에 있어요. 근데 동작구에 있는 이 분사무소를 동작구에서 동작구 내에 있는 건물로 분사무소 이전했건 또는 동작구에서 만일 다른 곳 예를 들면 서초구에 있는 건물로 분사무소 이전했건 분사무소 이전은 무조건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다가 신고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했습니다. 그러니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역시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했으면 이전 신고는 해야 되는데 이전했으면 이전한 날부터 지금 현재는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10일 이내에 숫자도 중요한데 어디로 이전했느냐 같은 관할례라면 그냥 등록관청에 신고 관청이 다르다면 이전 후에 관청 근데 분사무소는 같은 관청이건 다른 관청이건 무조건
주된 사무소 관청에다가 신고한다. 이때 관청이란 주된 사무소 시군구청장을 의미합니다. 아, 이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전 신고할 때는 이전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전 신고할 때는 이전 신고서를 작성해서 냅니다. 그래서 이전 신고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지우고서 할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전 신고를 어떻게 하고 이전 신고를 받은 관청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여기 하나하나씩 이해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해서는 교재 122쪽 양가를 본 중개사무소 이전의 자유 원칙은 개공은 종별 상관없이 법개공이건 공개공이건 부개공이건 사무소를 전국 어디로든지 이전을 할 수가 있다. 현재 중개업을 하는 도중이건 또는 휴업 신고하고 이전을 하건 또는 심지어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 다른 개공으로 사무소 이전할 수 없고 또한 업무 정지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로 이전하는 것도 그건 할 수가 없다. 이것만 제한일 뿐 원칙적으로는 언제든지 이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꼭 보셨죠? 그래서 원칙 이해를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전 신고도 같은 등록관청 내로 이전했으면 그냥 그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다른 시군구 지역에 있는 건물로 이전했으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분사무소는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건물이건 다른 시군구 지역에 있는 건물로 이전했건 분사무소는 무조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교재 120페이지 밑에서 동그라미 2번, 네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개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도, 즉 특별시, 광역시, 도 안에 있는 부동산만 중개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예. 그런데 설령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뭐 같은 시군구 지역 내로 이전했으면 업무적 그대로 그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도고요. 또한 동일한 시군구가 아니든 다른 시군구라 하더라도 동일한 특광도 내에 있는 건물로 이전했으면 부개공의 업무적은 똑같이 그 사무소가 소재한 특광도 내에 있는 부동산만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개공이 사무소를 다른 특광도 지역에 있는 건물로 이전했다면 이때는 이전 후에 특광도 소재지 이전 후에 특광도가 소재하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만 중개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부개공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등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만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건물로 부개공이 사무소를 이전했다면 이전 후에 사무소가 지금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로 했죠. 그러면 경기도 안에 있는 부동산만 중개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123페이지 사무소 이전 신고 및 간판 철거요. 읽어봅니다. 반가로 1번 중견값 별표하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10일 이내에 며칠? 10일, 10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했으면은 간판도 철거해야 됩니다. 이 건물에서 중개사무소 간판 설치하고서 중개업을 하다가 다른 데로 이전했어요. 그러면 종전의 간판은 지체 없이 철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간판 철거하지 않으면은 저기가 아직도 중개업을 하나? 일반인들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이 간판을 자진해서 스스로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될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음영박스에 있는데 세 가지를 이패치라고 두 문자 따입니다. 이패치 즉이 사무소 이전 신고하면 지체 없이 자진해서 간판 철거한다. 그다음 폐업 신고하면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된다.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된다. 이는 개공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될 사유 세 가지니까 지체 없이지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철거해야 된다. 이런 표현 나오면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지만 간판 철거는 이전 신고하고 나서 지체 없이 철거한다는 것을 꼭 기한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간판 철거하지 않으면 이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등록관청이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패치, 이전 신고, 폐업 신고, 취 등록 취소 처분 받은 경우만 간판 철거 있지 동그라미 3번 휴업 신고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받은 경우에는 간판 철거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휴업신고했다가 언제든지 개공은 자기가 원하면 다시 업무를 재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업무정지는 길어봤자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짧으면 15일 업무정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간판 철거하려고 철거비 들어가, 다시 붙잡하려면 붙잡비 들어가니까 이와같이 휴업신고와 업무정지 처분받은 경우에는 간판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매년 시험 나오니까 간판 철거이면 별표를 별도로 두개 놓으세요. 자,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어떤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전 신고를 어디에다가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이전 신고 과정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123페이지 양가로 3번 이전 신고 시 제출 사유부터 볼까요? 네. 중개사무소를 요 건물로 이전을 했다. 사무소 건물을 이전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전했으면 이전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전 신고 의무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했다라고 신고해야 될 의무가 개공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전 신고를 할 때, 요 이전 후에 사무소의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만일 사무소가 동일한 관할 구역 내라면, 즉,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 구역 내에서 이전했다면 그냥 그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하는 것이고, 요 사무소가 이게 이전 후 등록관청, 이게 이전 전 등록관청인데, 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 동일한 관청 내면은 그냥 등록관청 안 바뀌었으니까 등록관청. 근데 이 이전 후 사무소가 있는 소재지가 관청이 달라요. 다른 관청으로 이전했다면 이때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하는 것이고, 이전 후. 근데 왜 분사무소도 이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만일 분사무소 이전했다면 분사무소의 이전의 경우에는 같은 시군구 내건 다른 시군구 지역으로 이전했건 무조건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한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분사무소 이전은 동일한 관청 내건 다른 관청이건 불문하고 전부 주된 사무소 관청에 신고합니다. 근데 이전 신고할 때 이전 신고하는 방법은 사무소 이전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이전 신고서라는 서식을 작성해서 이를 제출하는 건데, 이전 신고서에는 이 사무소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었는데 어느 소재지에 있는 건물로 이전했다, 이렇게 어디에서 어느 건물로 이전했다, 그리고 이전해간 개공은 어떤 개공이다, 이전 신고합니다 해놓고 등록관청 귀하해서 이 이전 신고서를 제출하는데요. 이 이전 신고서에 두 가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서류 중에서 그첫 번째 서류가 바로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제출합니다. 등록증 원본이에요. 법에서 원본, 사본이란 말이 없으면 원본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본. 왜 원본을, 등록증 원본을 첨부할까요? 등록증에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같은 관청이면은 주소를 고치기 위해서 등록증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고, 만일 다른 관청으로 이전했으면 종전의 등록증을 파기하고 이전후의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은 그 등록증을 교체하기 위해서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는 거예요. 근데 분사무소도 이전할 수 있다 그랬죠? 분사무소 이전인 경우는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없어요. 등록증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등록증은 법규에 주된 사무소 걸려 있는 것이고,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신고 필증에 있는 주소를 고치거나 신고 필증을 다시 교체받기 위해서 분사무소 이전인 경우에는 이때는 신고 필증을 첨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간요 건물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게 해서 분사무소 건물에 대한 분사무소 건물 확보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만일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을 받아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전했다면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것이고, 만일 남의 건물을 임차했으면 임대차 계약서를 복사해서 제출하는 것이죠. 이같이 사무소 확보 서류, 분사무소 건물.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건물. 그 다음에 분사무소가 아니면 그냥 사무소라는
건물 확보 서류, 건물 확보 서류를 첨부하는 거예요. 이같이 등록증과 사무소 건물 확보 서류를 첨부하는데, 다만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원본과 분사무소 건물 확보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다. 이걸 제출해서 이걸 제출하는 건데, 이때 제출은 어디에 제출하냐? 동일한 등록관청이면 등록관청에 제출. 다른 시군구적으로 이전했으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제출.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 내에 있는 건물로 이전했건 다른 시군구 내에 있는 건물로 이전했건 무조건 주된 사무관청에 제출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양가로 4번에 보면은 신고관청 및 이전 절차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반가로 1번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한장 넘어가면 124페이지 관할 지역 외로 이전, 그다음에 125페이지 꼭대기에 보면 분사무소 이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했으니까 여기 하나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이전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작구에 있는 건물에서 동작구 안에 있는 건물로 이전했으면 바뀌지 않았죠. 그럴 때는 동작구청장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동작구청장. 예. 그럼 이전 신고를 할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 원본도 제출했고, 그다음에 이전에 간 지역에 건물 확보했음을 증명서를 첨부했죠. 그럼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를 받고 나서 진짜 이전한 게 맞는지 한번 밖에 나가서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전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이전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이거를 7일 이내에 뭘 주냐면 등록증을 그대로 돌려줘요. 등록증을 그대로 돌려주는데, 이전 신고할 때 제출했던 이 등록증에 이 개공의 사무소의 소재지가 기록돼 있죠. 그 소재지만 고쳐서 그 종전에 제출했던 이 등록증, 이 등록증을 그대로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은 종전에 등록증에 있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만 고쳐서 그 등록증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다 이거죠. 교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험은 여기에서 아주 많이 나와요, 여기서. 즉,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에 있는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걸 예를 들면은, 만일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건물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어디로 이전했냐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건물로 이전했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인 강남구청장한테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이전 신고할 때는 개공은 등록증 원본도 첨부하고 이 강남구 이 지역에 중개사무소 건물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강남구청장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합니다. 그럼 이전 신고를 강남구청장한테 했다. 그러면 강남구청장은 이전 신고를 받았을 때 종전의 등록관청인 이 동작구청장에게 이 개공이 동작구에서 강남구로 이전해 왔으니 그이 개공에 관련된 서류를 이전 후 관청인 강남구청장에 보내달라고,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누가? 종전에, 누가?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종전에 등록관청에게 이전에 간 개공에 관련된 서류를 전부 보내달라. 니네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사무소로 옮긴 이 개공에 대해서 서류를 나한테 전부 다 나한테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서류 송부 요청을 받은 종전에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에 간 개공에 관련된 서류를 송부해 주는 거예요. 이때 송부해 주는데, 송부해 주는 서류가 세 가지 서류가 있어요. 세 가지 서류가. 첫 번째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장을 송부해 줍니다.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이라는 것은 종전에 등록관청인 이 동작구청장이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 등록을 해 주고 등록해 줬다라고 이름을 올린 그 장부가 바로 등록 대장이에요. 요거 지체 없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해 줍니다. 두 번째 서류가 있는데, 총세 가지 서류인데, 두 번째 서류가 처음 개공이 이 동작구청장한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달라고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 예를 들면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이런 거 냈잖아요. 이런 것, 뭐 그렇지 않으면 그 밖에도 중개사무소 건물 확보했음을 증명한 서류. 이와 같이 처음 등록 신청할 때 종전에 등록관청에 제출했던 서류가 있다면 그 등록 신청을 종전에 등록관청인 동작구청한테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를 보내는 거예요.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중에서는
대표적으로다가 지금 이제 사진하고 사무소 확보서인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 보내줍니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 등록한 층이 이 이전에 간 개공에 대해서 최근 1년 동안 이전에 간 개공에 대해서 업무 정지 처분과 같은 행정 처분을 한 근거 서류가 있다든가 또는 행정 처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줍니다. 결국 이전 한 날부터 개공은 10일 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하면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종전에 등록관청에게 이전에 간 개공과 관련된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서류 송부 요청을 받은 종전에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에 간 개공에 관련 서류 세 가지를 보내주는데 등록대장 처음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서류 1년 동안 종전에 간 청이 행정 처분한 서류. 그러면은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제 이전 후 등록관 청은 서류 송부 요청을 했더니 종전에 간 청이 서류를 송부해 줬다면 이 서류 송부를 받은 다음에 그맨 처음에 이 강남구청장한테 개공이 제출했던 이 등록증 요거는 파기시켜 버리고 이전 후 등록관 청이 찍힌 새로운 등록증을 다시 만들어서 이 등록증을 다시 재교부해야 합니다. 재교부해야지 종전의 등록증의 주소를 고쳐서 그 등록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전 신고를 할때 강남구청장한테 이 등록증을 냈죠. 이 등록증에는 종전의 등록관청인 동작구청장의 직인 찍힌 등록증이었을 거예요. 근데 등록관청이 동작구에서 강남구청장으로 바뀌었으니까 동작구청장의 직인을 고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신고를 할때 제출받은 이 등록증은 강남구청장은 파기시켜버리고 동작구청장 직인을 찍은 새로운 등록증을 다시 만들어서 재교부해야 된다는 것이 같은 관할례로 이전했을 때와 다르다는 거. 그래서 같은 관할례로 이전했을 때는 이전 신고할 때 제출받은 이 등록증에 그 사무소 주소만 고쳐서 그 등록증을 그대로 교부할 수 있지만 다른 관청으로 이전했을 때는 이전 신고받은 관청은 종전의 등록증은 파기하고 이전 후 관청에 직인시키는 새로운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는 거 아주 구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이전인데요. 분사무소 이전은 이 사무소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필증 원본도 첨부하고 분사무소 건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 이전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관청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제출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전과 이전 후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즉 이전 전에 이전 전과 이전의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주된 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동작구에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분사무소가 만일 마포구에 있다가 만일 서초구로 이전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마포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서초구에 있는 건물로 이전했다 하더라도 이전 신고를 주된 사무소 관청인 동작구청장한테 했기 때문에 마포구청장과 서초구청장은 자기 관할 지역에 있는 분사무소가 서초구로 이전한 사실을 모르고 있고 또한 서초구청장도 마포구에 있는 어떤 법규용의 분사무소가 자기 서초구대로 이전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를 받고 나서 지체 없이 이전 전 이전 후 분사무소 요 시군구청장 모두에게 분사무소 시군구청장 즉 마포구청장과 서초구청장 모두에게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사실을 통보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야 마포구청장은 자기 관할에 있던 어떤 법규용의 분사무소가 서초구로 이전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 서초구청장도 주된 사무소 통보해줘야지만 그때서야 마포구에 있던 어떤 법규용의 분사무소가 우리 서초구로 이전했구나 이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사실을 이전 전 이전 후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요거를 다시 만들어서 재교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새로운 신고 필증을 만들어서 재교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단 같은 신고 내에 있는 건물로 이전했다면, 예를 들면 마포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마포구 내에 있는 건물로 분사무소 이전했을 때는, 그때는 동일한 관할 내로 분사무소 이전했을 때는 그때는 신고 필증을 다시 만들어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신고 필증에 주소만 바뀌어서 그때는 신고 필증을 그대로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교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시군구 내로 분사무소를 이전했을 때는 이때는 종전의 신고필증의 주소만 고쳐서 그대로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분사무소를 다른 관할구역 내로 이전했을 때는 이때는 새로운 신고필증을 주된 사무소 관청은 다시 만들어서 재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요 같은 것을 구분해서 꼭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와 분사무소 이전한 경우가 시험에 아주 잘 나는데, 그 중에서도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을 때 요거에 대한 내용을 중에 하나만 더 추가로 하나만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교재 12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참고로 행정처분인데 거기다가 별표를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밑에 참고 박스에 있어요. 행정처분 읽어볼까요?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어요.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에 등록한 청이 이를 행한다. 아주 중요한 거 알아두세요. 그 말은 동작구에서 중개하던 개공이 만일 강남구로 이전을 했는데 동작구에서 중개업을 할 당시 법을 위반했어요. 그런데 적발되기 전에 행정처분 피하려고 강남구로 이전을 했다라고 가정해요. 그렇지만 이전 신고 전인 동작구에서 중개업을 할 때 발생한 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한 증인 강남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했다 해서 옛날에 위반했던 사실이 덮어지는 게 아니라 이전 후에 등록한 증이 종전에 등록한 증에 있을 때 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전으로 등록한 증이 행정처분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교재 126페이지를 보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가 있어요. 이전 신고할 때는 이전 신고서를 작성해서 거기다가 등록증 원본과 건물 확보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분사무소는 이전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필증과 분사무소 건물 확보서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관청에 제출한다. 이런 신고서 서식도 꼭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127페이지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인데요.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도 해마다 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하나하나씩 볼까요? 네, 중요합니다. 한 문제 갖고 나와요. 자, 그럼 127페이지 제2절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직원을 말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원을 고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세 종류가 있어요.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 근데 이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이 그 밑에 별도로 직원을 두시는데 직원을 바로 우리는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이 고용인은 꼭 둘 의무는 없지만 둘 수 있다 이거예요. 분사무소도 책임자는 꼭 있어야 되지만 분사무소 별도의 고용인을 둘 의무는 없습니다. 둘 수는 있어도 둘 의무는 없어요. 근데 고용인을 둘 수는 있는데 둔다면 둘 수 있다면 어떤 고용인을 둘 수 있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를 둘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인으로 둘 수 있어요. 만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인으로 둔다면 이를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했다면 이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같이 소공이나 보조원이라는 이같은 고용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었다면 즉 고용했다면 고용신고는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소공을 고용했다면 이 소공을 고용했다라고 고용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돼요. 고용했다면 고용신고해야 되는데 이 고용신고는
이와 같은 소공이나 보존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고용신고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고용신고부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고용인을 업무를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업무를 하게. 그래서 고용신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용인은 나중에, 이거 뒤우자, 나중에 업무를 시작한다 이거죠. 근데 소공과 보존의 차이점은 자격이 있느냐 없냐, 이 차이점이 가장 크지만, 소공은 공인중개사 자격이기 때문에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개공의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중개 업무 수행한다는 것은 소공이 개공을 대신해서 거래 당사자를 설득시키고, 매수인에게 부동산 설명도 하고, 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을 중개업무 수행이라고 하고, 보조라는 것은 현장을 안내하거나 또는 일반 업무로서 등기부를 띄우는 일, 발급받아오는 일, 이런 것을 보조라고 하는데, 이걸 다할수 있죠. 특히 소공은 중개업무를 수행할 권한도 있기 때문에, 소공은 고용신고하기 전에, 소공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소공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이 바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개 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개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어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거래 당사자를 설득시키는 행위라든가, 매수인에게 물건을 설명한다든가, 또는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고, 오로지 중개 보조원은 단순한 업무 보조만 할 수가 있을 뿐이죠. 자, 그렇지만 중개 보조원도 고용 신고하기 전에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중개 보조원이 받아야 될 교육은 우리는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실무 교육은 법률 지식을 배우는 영역이고, 직무 교육은 윤리만 배우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소공이 되려면은 먼저 실무 교육 받아야 되고, 보조원이 되려면 먼저 직무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소공이나 보조원을 고용했다면, 소공이나 보조원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고용신고부터 해야 되는데, 소공에게는 실무교육을 받게 해야 되고, 보조원에게는 직무교육을 먼저 받게 한 다음에 고용신고를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만일 이와 같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고용신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았으면 소공이 실무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보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했다라는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이 직무교육을 받았는지 확인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용했으면 고용신고하는데, 고용인이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는데, 다만 소공에게는 먼저 실무교육부터 받고 와라, 중개보조원에게 먼저 직무교육부터 받게 하라, 이렇게 받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는 거예요. 자, 고용인에서 이제 업무를 수행시킵니다. 수행하다가 소속 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고,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어요. 즉, 개공과 소공 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돼요.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라는 것은 이 소공이나 보조원이 스스로 퇴직을, 종료가 됐다는 것은 퇴직을 했다든가 해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또는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이 이와 같은 소공이나 보조원을 해지시켰다든가, 시켜서 해지시켰다든가, 시켜서 속된 말에서 뭐 잘랐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좋은 표현은 아니고요. 뭐 해지시킨 거죠. 예? 해고시켰다. 뭐 해고라고 해도 돼. 해고, 해직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고용, 개공과 요 고용인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돼요. 그럼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도로 등록관청에 고용관계가 종료됐습니다 라고 별도로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고용신고. 그러면 두 가지 신고를 하는 거죠. 고용에서도 신고, 해고에서도 신고. 근데 고용신고는 이 고용인이 업무 개시 전에 미리 신고하는 거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나서 나중에 10일 이내
사후신고 한다는 차이점을 알아둬야 됩니다. 아,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잡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128페이지와 129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교재 129페이지 한번 볼까요? 꼭대기 고용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며,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전까지 등록관청에 고용신고해야 된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 처분 할 수가 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고용공개 종료신고, 거기도 별표 넣으세요. 고용신고와 고용공개 신고 전부 다 별표 하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를 위반해도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그냥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신고서 제출. 별도로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 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 것도 아니고, 뭐 근로계약서 이런 거를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용신고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만 내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고용했다,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고용관계 종료했다라는 신고서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을 고용해도 돼요.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외국인은 결격사유자를 고용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건 누구를 고용하든 결격사유자를 고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을 고용했을 때는 결격사유자가 아니다, 즉 전과자, 파산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지를 않아요. 이는 고용신고를 받아 등록관청에 직접 다 확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국인은 신원조회를 통해서 전과자, 결격사 이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만 결격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낸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맨 밑에 12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를 보면은 동그라미 4번 등록관청의 확인사항, 고용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즉 등록관청은 소공 또는 보조원의 등록 등의 결격사에 해당 여부도 신원조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실무교육을 받은지도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 한 장 남아 특히 교재 130페이지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신고한다 하더라도 자격증 사본을 내는 것도 아니다. 또한 디귿번 등록관청은 고용신고 받은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도 통보를 해줘야 된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다면 자기의 자격증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도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계약서 쓸 수 있으니까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즉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이를 의뢰인이 쉽게 확인하라고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으면 자격증 원본도 같이 게시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큰 2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 요거를 좀 간단하게 한번 제가 정리할게요. 네. 거기 별표를 한 3개 해놓으세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따른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의 책임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읽어보겠습니다. 130페이지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법계공일 수도 있고 공계공일 수도 있고 부계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개공이 별도로 직원을 둘 수도 있는데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하죠. 이 고용인은 소공을 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보조원을 둘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이러한 고용인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본다는 것은 간주한다는 거예요.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즉 직원이 중개 업무 한 행위는 이 직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공의 행위로 본다. 이 개공의 행위로 보겠다 이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직원이 중개 업무 한 것은 그를 고용한 개공이 중개 업무 한 것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이런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이 직원이 중개 업무를 하면서 직원이 만일 법을 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을 했다면 이 법을 위반했다면 이 법을 위반한 고용인도 고용인은 책임을 지는데 고용인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용인을 고용한 개공도 함께 책임을 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접 법을 위반한 고용인도 책임지지만 직접 행위자니까 이 고용인을 고용한 개공도 함께 책임을 진다 이거예요.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우리는 둘이 연대해서 책임이다. 연대 책임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책임을 연대해서 지는지 연대 책임을 지는 게 세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책임이 민사 책임부터 해서 형사 행정까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책임의 내용이 교재 13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민사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교재 133쪽을 보면 행정상의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133페이지 12번째 줄 보면 양가로서 한번 형사 책임 이렇게 세 가지 책임을 함께 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사 책임 그 다음에 행정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 세 가지 지는 거 요 내용을 하나하나씩 검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민사 책임도 함께 지고 이게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의 책임도 추가로 함께 지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도 함께 진다 이거예요. 세 가지 책임을 함께 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용인이 예를 들어서 직접 중개업무하면서 이 법 위반 행위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계곡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을이라고 하는 소공이 부동산 중개업무하면서 고의로 또는 과실로 실수로 고의하면 일부러 과실은 실수했고 과실로 만일 병이라고 하는 매수인에게 이래서 물건을 거짓말로 물건을 설명을 하는 등 이런 언행을 하여 이 거짓말을 믿은 매수인 병에게 이래서 3천만 원의 재산적인 손해를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이 위반 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이라고 하는 병에게 직접 중개한 사람은 소공인지 개공인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소공이 중개 업무 한 것은 이 소공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개공도 중개 업무 한 것으로 보겠다. 그러니 이 소공이 중개를 하면서 의뢰인 병에게 거짓말해서 3천만 원의 재산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 소공도 책임지지만 소공을 고용한 이 개공도 함께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책임을 지는 내용이 세 가지를 함께 지는데 민사 책임으로서는 이 손해를 발생시켰더니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을 소공과 그를 고용한 개공이 함께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공은 자기가 직접 잘못했으니까 과실 책임지는 거예요.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일부러 잘못했건 또는 실수로 잘못했건 불문하고 책임지는 것을 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공은 직접적으로 이 매수인에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음에도 책임지는 것을 우리는 무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잘못한 소공도 배상 책임지고 이 매수인에게 직접 잘못한 것이 없는 개공도 소공이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그를 고용한 개공이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과실의 책임을 함께 지는 거죠. 이게 바로 민사 책임을 함께 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손해를 입은 이 매수인은 자기가 입은 이 3천만 원이라는 손해를 소공에게 청구해도 되고 또는 그렇지 않고 개공에 청구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선택 청구가 가는 거죠. 그런데 만일 개공에게 먼저 만일 청구했다면 개공이 배상을 하면은 배상한 돈에 대해서 배상하고 나서 배상하겠지. 배상한 돈에 대해서 이 개공은 소공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다시 뺏어갈 수 있어요. 물론 개공이 배상을 해달라고 의뢰인 청구했는데 개공이 그런 거예요. 나 가진 게 없고 보험 가입했으니까 보험회사 가서 보험금을 받아라 라고 하면은 보험회사를 우리는 보증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증보험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수인은 보증기관에 가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보험금 청구하겠죠. 보험금 달라고 청구해요. 그럼 보험금 청구했으면은 보증기관은 이 매수인에게 보험금으로 배상을 했겠죠. 보험금으로 배상하고 나서 이 보증기관은 개공을 상대로 또 구상권을 행사해요. 구상권을 행사해서 뺏겼다면 개공은 또 이 소공을 상대로 또 구상권을 또 행사하는 거죠.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이 직접적인 중개를 잘못한 소공이 책임지지만 소공은 보증을 설정한 사람도 아니고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대비해서 개공은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해야겠고 개공을 대신해서 보증기관이 배상을 했다면 배상해준 돈을 개공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고 개공은 또한 이 구상권 행사당한 뺏긴 돈을 또 고용인에게 또 청구하도록 했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행정상의 책임이 있어요. 행정상의 책임이라는 것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케이스에서 소공이 중개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병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데 거짓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공에 대해서는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그를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하거나 둘 중에 하나 행정 처분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형사상의 책임도 또 줘요. 일단 소공이 매수인 병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소공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규정에 보면 의뢰인에게 거짓된 언행을 한 사람은 개공 소공 이 같은 중개면 종사하는 사람이 거짓된 언행을 의뢰인에게 하게 되면 거짓된 언행을 한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의 형벌로 처하고 그를 고용한 개공도 함께 처벌하는데 그 처벌은 해당 주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 즉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같이 처벌한다. 다만 개공이 이 소공이 의뢰인에게 이와 같은 거짓된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즉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이때는 개공은 형사 책임은 면한다. 이런 규정을 둔 거죠. 그럼 결국은 소공이 중개를 잘못하여 이와 같이 매수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배상도 소공도 책임지고 그를 고용한 개공도 연대해서 책임지는데 만일 개공에게 먼저 배상을 요구해서 배상했으면 구상권 행사. 근데 개공이 보증기관에 가서 돈 받아라 해갖고 보험회사가 배상했으면 보험회사는 배상한 돈을 개공에게 구상권 행사. 개공은 또 소공에게 또 구상권 행사. 그리고 끝나는 것이 하나 개공은 소공은 자격정지 그리고 고용한 개공은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하나 형사 책임으로서 소공은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그를 고용한 개공은 주의감독을 게을리 했다면 벌금형으로 같이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 요거 하나만 면제 개공에게 요런 내용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참 양이 많았어요. 이번 시간은 사무소의 명칭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설치 표시 광고 사무소 이전 그 밖에도 고용인에 관련된 내용 공부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제가 좀 쉬었다가 강의하면서 두 번째 시간 강의한 거는 셋째 시간 강의할 때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쭉 한번 쉬득해보게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 135페이지부터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쉬었다가 135페이지 업무의 범위부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